1997년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이후에 지난 25년간 법무부와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업의 범위, 추진 방식 등의 이견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는 험한 소송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말해주듯이 이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의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이제는 이 난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야당 소속의 지자체 의원님들이 진영과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뜻을 모으는 것이 25년 후 난제 해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업무 협약은 법무부와 안양시가 오직 국익과 시민들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60년 된 노후 교정시설의 현대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양법무시설의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가 자기가 속한 진영 논리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협력해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저는 기대한다. 법무부는 오직 국익과 시민의 이익만 보고 성심을 다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양교도소점의 법무시설 현대 사업이 신속 추진하고 거기에 사업을 이용해 지역 성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환하고 되기를 기원합니다.